그러면 이 작업 측정 방법, 이걸 연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간 연구법. 아, 두 번째가 PTS법. PTS법. 아, WS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PTS법은 그 견적법이라고도 하고, 견적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기정시간 표준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WS법은 워크 샘플링, 그러니까 한국말로 워크 샘플링 방법,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작업 표본조사법,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제 설명드릴 건데, 자, 시간연구법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목표보다 표준 시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건 시간 연구법 뭐냐면 이거는 직접 관찰해서 재는 방법이에요. 관찰해서. 예를 들어서 망치질 시간을 재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야, 여기 망치질 해봐. 요거 하는데 몇 초 걸리나 재보는 거예요. 요이 땅 해갖고 직접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을 좀 강조하시면 돼요. 단점이 뭐가 있을까? 직접 관찰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재갖고 그 다음 작업자들한테 너는 요 초에 맞춰서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강요할 거예요. 종업원에게 얘기할 거예요. 단점이 뭐다? 이거는 관찰이 가능한 단순 수작업만 적용할 수 있다는. 그쵸? 여기 와서 너 망치질 해봐.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잴 수 있는 거나 쓰지. 너 여기 와서 문제 풀어봐. 머리 쓰는 작업은 관찰 자체가 안 돼요. 머리 이제 진짜 풀고 있는지 딴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찰이 가능한 단순 수작업에서만 쓸 수가 있다. 이게 단점이에요. 박태환 같은 경우는 되지. 그쵸? 너 여기 저기 갔다 와봐. 그냥 팔을 몇 번 졌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관찰이 가능한 단순 작업은 쓸 수 있고, 그 견적법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걸 미리 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견적법이란 건 뭐냐면 요 표를요, 여기 지금 조금 겹치는데 요 표를 요만큼 요런 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런 표를 조견표라고도 하지만 이 말 어렵잖아요. 견적표로 하면 돼. 견적표. 그럼 쉽지. 견적표. 그래서 견적표에서 뽑는 거예요. 견적표에서 이 견적표가 있는데 너가 할 일은 1번, 2번, 5번 작업하면 돼. 그럼 4.5초 이렇게 뽑는 거예요. 견적을 뽑는 거예요. 우리가 견적 뽑는 건 여러분이 언제 주로 하냐면 자동차 살 때, 그죠? 뭐 ABS 달고 뭐 넣고 내비게이션 넣고 뭐 하면 견적 뽑아주세요. 뭐는 넣고 뭐는 빼고 견적 뽑아주세요. 그죠? 또 이제 무슨 성형외과 가서 막 얼굴을 고칠 때 뭐 넣고 뭐 빼갖고 견적 뽑아주세요. 다 넣고 빼고 견적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견적법이고 영어로는 PTS라고 하는데, PTS가 뭐냐? Predetermined Time Standard. 이게 PTS예요. 미리 정해놓은 기정. 미리 정해진 시간 갖고 표준을 결정하는 방법. 견적법이 더 쉬운 말이지. 견적법. 영어로는 PTS법. 이렇게도 부르는 말이에요. 그럼 요건 단점이 뭐다? 단점이 조견표 상에 있는 동작만 가능하죠. 맞죠? 조견표에 없는 동작은 절대 못 구하지. 우리가 자동차 회사한테 견적을 뽑는다고 할 때 뭘 제가 요구했더니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못 뽑지. 여기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요만큼만 지울게요. 여기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크 샘플링은 뭐냐면, 이게 워크 샘플링이 영어로 WS예요. 워크 샘플링. 요거를 해석을 작업 표본조사법 이렇게 합니다. 워크, 작업, 샘플링, 표본조사법 이렇게 표현해서 작업 표본조사법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이 위에 두 가지랑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반대말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 과업에 쓰는 거예요. 정신작업. 여기는 단순 수작업이잖아요. 반대말이 뭐예요? 복잡한 정신적 과업 쓰는 거예요.